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대급 돌직구입니다. 어제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를 했어요.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어제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깜짝 시구에 나섰는데요.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시구 자세가 특히 화제를 모았죠. 야구 명문인 충암고 출신이기도 한 윤 대통령은 열렬한 야구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대학교 시절에도 서울대 법대 야구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. 옆에서 시구를 지켜본 허구현 KBO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. 어제 윤 대통령의 시구 영상 다시 보고 오시죠. 와인드업 시리즈 마치고 아까 7번 해야 이동 마치고 대마시기 게임한테 도로 하는 그러잖아요. 그렇지. 그런데 프로야구에서 대통령이 시구를 한 게 처음이 아니죠? 네, 한국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역대 9명의 대통령 가운데서요. 6명이 시구를 했습니다. 네.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만 시구를 3번 했고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시구를 계획했다가 일정이 알려지면서 취소가 됐습니다. 대신에 2011년 야구 경기 관람에 나섰는데요. 키스타임 행사에 부인 김인욱 여사와 함께 전광판에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.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투표 인증을 많이 한 팀의 연고지에 가서 시구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요. 대통령이 된 뒤에 광주에 가서 시구를 하면서 공약을 지키기도 했습니다. 야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대통령과 유독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야구가 인기 스포츠이니까요. 관중이 많은 야구에 시구대로 나서면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관중의 큰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겁니다. 또 관중으로 온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기회죠. 어제 윤 대통령이 찾은 대구 야구장의 경우에는 2만 4천 석이 모두 매진이었다는데요. 윤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과 시민들이 일일이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3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. 또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시구가 100여 년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요.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구를 하지 않으니까 미국 언론들은 군중의 야유를 받을까 봐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여론을 가늠한다는 거 만국 공통인 듯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역대급 돌직구의 느낌표는 국정운영도 스트라이크로 하겠습니다. 예. 어제 윤 대통령의 시구 모습인데요. 인상을 쓰면서 시구하는 모습이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인 선동열 전 선수의 모습과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제 야구장에서 모은 민심으로 산적한 현안의 핵심만 정확히 내리꽂는 스트라이크 같은 국정운영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듯합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박원순이 민주열사입니다. 예, 어제였죠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모란공원에 이장이 되면서 나온 논란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 모란공원에는 민주열사만 묻힐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모란공원이 사설 묘역이어서요. 여기에 뭐 안장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모란공원에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많이 안장돼 있다 보니까 일컬어서 민주화의 성지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. 일단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서울대학생으로 경찰에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박종철 열사, 또 재야운동가 백기환 선생 등 200여 명의 민주열사 묘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상징성 때문에 전태일 열사의 추도식이나 60 민주항쟁 기념식 등이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박 전 시장의 묘역은 민주열사 묘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로 꼽히는 전태일 열사와 백기환 선생 묘역 인근에 안장됐습니다. 박 전 시장 측이 이장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하루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자 유족 측은 이 비판을 의식한 듯 예정보다 이른 어제 새벽에 이장을 마쳤습니다.
그런데 이제 박 전 시장이 숨진 게 3년이 채 안 되잖아요. 근데 왜 이장을 한 거죠? 네, 유족 측은 이 묘소가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훼손이 일어나서 옮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. 2021년에 한 남성이 사부로 묘소를 훼손했다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이런 훼손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. 예, 하지만 유족들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모란공원으로 이장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.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회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. 민주당은 이번 이장을 통해서 성범죄자 박원순의 이름을 민주열사 박원순으로 덧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.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.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부인 강난희 씨는 남편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개선 절차를 권고했던 결정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강 씨는 법정에서 역사는 남편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일방 주장만으로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했는데 지난해 일단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. 박원순 전 시장이 민주열사의 느낌표는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네.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까지 만들면서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개명과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강 씨가 계속해서 박 전 시장의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계속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깨달았으면 합니다. 네. 이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